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 11월 6일 토요일 아침인데요. 예, 어느덧 풍부의 아침을 여는 걷기 방송. 세계 최초 걷기와 동시에 토크쇼가 일어나는 방송. 걷는 토크쇼 50일차 맡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덧 날씨가 한창 더웠을 때 시작했던 방송인데요. 2021년 9월 18일 날 시작했죠. 오늘로써 50일차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똑같이 꾸준히 하다 보면은 100일차 또올 거고요. 200일차, 300일차 또 1년 될 거고요. 1주년 될 거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막 1000일차 나올 거고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다짐을 하면서 잘또 걸어보겠습니다. 재미난 영화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그다음에 풍부의 현실 관찰 이야기, 이런 컨텐츠들로 재미난 방송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온이 대략 한 5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썰렁한 날씨입니다. 근데 아예 아유 춥다 뭐 이러는 날은 아니고요. 칸막이가 이렇게 돼 있고요. 살살 지나가야 되고. 오늘도 좀 안개가 끼나요. 어제 안개가 많이 꼈었는데요. 살짝 그런 썰렁한 느낌도 들긴 하지만, 예, 걷다 보면은 또 몸이 이제 워밍업이 돼가지고 충분히 그냥 이걸 좋은 날씨다 생각할 만큼 그런 시원한 날씨예요. 네네네. 요즘에 날씨가 이제 완연한 가을이다 보니까 딱 주말에 뭐 여기저기 좀 좋은데 이제 다니고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도 살짝 이제 인원 제한 같은 게좀 풀렸잖아요. 살짝 인원들 이제 같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인원들 좀 늘어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도 막 이제 활개를 띠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항상 뭐 조심은 하면서 마스크 착용도 좀잘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좀 너무 막 진짜 어차피 이거는 어떤 보건 위생 뭐 이런 관련이니까 잘 이제 필요한 만큼만 좀 이렇게 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밝은 데로 왔어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한 거의 뭐 한 2년 동안 특히 그 스포츠 경기 같은 거, 그러니까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한국 하면은 야구죠. 야구, 프로야구. 프로야구를 제대로 좀 볼 수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프로야구 참 그게 좀 그런 일이죠. 막 무관중 경기도 많았고, 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질수록 이제 경기 자체는 해야 되는데 실제로 관중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경기를 관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이제 갖추어지지를 못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죠. 참 비대면 비대면 하지만, 맞죠? 말이 비대면이지. 우리가 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거는 모든 게 비대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도 저는 좀 그렇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아버지 손 붙잡고, 예, 야구장 놀러 가던 시절, 저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자주 가던 야구장이 부산 사직구장이었습니다. 사직구장 가서 롯데 자이언츠 경기를 많이 관람을 하면서 거기서 막 배고프면은 막 치킨도 먹고, 예, 그냥 라면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와, 저희 아버지가 야구 광이셨죠. 네, 야구 매니아. 롯데 자이언츠의 완전 진짜 매니아 팬. 그런데 그 당시에 롯데 자이언츠를 좋아하던 그런 팬들은 좀 다 그랬어요. 그날도 야간 경기를 보러 갔거든요. 야간 경기. 근데 날씨가 좀 안 좋았었죠. 한창 시작했을 때는 멀쩡하던 날씨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몇 회 정도였던가요? 5회인가 6회인가였나? 비가 막 쏟아져 내려가지고 약간 소나기성 폭우였어요. 그러니까 경기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키는 거죠. 그렇게 심하게 비가 내리 막 세차게 그냥 내리치면은 경기를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공 자체도 잘 안 보이고, 예. 그래서 경기장에 심지어는 마운드 위에 그 초록색으로 마운드를 살짝 덮어주는 그런 천을 가지고 와가지고 덮어놓기까지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 경기는 그냥 이대로 끝나는구나, 연기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관중들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팬들이 하나같이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팬들이 그 의자에, 관중석에 의자에 앉는데요. 그 의자에 앉는 방법도 독특했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의자 위에 앉는 게 아니고 등받이 위에 앉았어요. 그때 야구가 빨리 속행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아버지와 저도, 그러니까 발을 그 의자 엉덩이를 붙이는 그 부분, 예? 의자에 실제 그 앉는 부분에 발을 올려놓고 의자 등받이 부분에 살짝 그냥 걸터 앉았다는 거죠. 그랬었습니다. 옆에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막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막 야구를 기다리면서 막 초롱초롱한 그 눈빛을 막, 어? 야구장으로 보내면서, 아, 막 시작합시다. 막 비 맞으면서 말이죠. 비를 맞았어요, 심지어. 비 맞으면서. 대신에 옷은 버리지 않기 위해서 젖은 그, 어? 의자 위에는 앉을 수는 없으니까 살짝 그 올라가가지고 딱 등받이에 엉덩이를 걸터 앉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경기 바로 속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하늘도 그 지성에 감동을 했던지 비가 그치는 거예요. 빗방울이 점점 약해지다가 비가 그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잠잠해지면서 결국은 야구 진행 속행을 하더라고요. 딱 심판이 속행 선언하면서 다시 막, 어? 그 야구 선수들 딱 그라운드로 뛰어나올 때 그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들, 와 하면서 막, 어? 롯데 자이언트 선수들, 와, 그 당시 정말 진짜 야구를 그렇게 본다는 게 정말로 그 초등학생한테, 초등학생이던 저한테 완전 시원한 문화 경험이었거든요. 그게 야구 스포츠, 야구 말고 어떤 스포츠를 그렇게 즐긴 적이 있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 한때 맞습니다. 아버지가, 야 풍부야, 너, 어? 야구 선수가 돼보는 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즐기던 그 야구. 자, 좀 가서 농구를 끝내드릴게요. 깔끔했고요. 마치 방금은 1루에서 2루 베이스를 훔치듯이 딱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바라보고 있던 풍구가 2루 스틸을 성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와, 그 당시에 진짜 그 타격왕, 홈런왕, 뭐, 어? 도루왕, 각 포지션마다 그렇게 우수한 선수들을 이제 뽑아내잖아요. 그런 게 진짜 볼거리였죠. 와, 진짜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또 당시 스포츠 신문 얼마나 유명했어요. 스포츠 신문 말이에요. 예? 뭐 일간 스포츠 뭐 이런 신문들, 스포츠 전문지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당시에 제가 막 그렇게 야구 좋아하던 시절에 그런 스포츠 신문들의 어떤 발행 부수가 진짜 웬만한 일간지들, 실제 일간지들 있잖아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두루 다루는 일반 일간지들의 발행부수에 묻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스포츠 신문만에 또 그걸 읽는 쏠쏠한 재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네? 재밌었죠. 딱 바다가만 어린 마음에 초등학생이 그냥 스포츠 신문 막 사가지고 막 읽어보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 딱 나왔다 그 당시 제가 좀 좋아했던 선수가 이름은 똑같은 선수 롯데 자이언츠 강민호 선수가 아니고 저는 김민호 선수 좋아했어요 김민호 별명 자갈치였어요 그 당시에 김민호 아저씨 와 저처럼 이렇게 안경을 끼고 나오죠 김민호 선수 그 당시에 타격왕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타격왕 정말로 잘 때리고 막 안타 많이 치고 한 번씩 홈런도 치고 홈런보다는 그냥 장타보다는 조금은 이제 약간 단타 위주의 그런 특성은 좀 있었어요 김민호 선수 그러니까 워낙에 제가 봤을 때는 센스가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 딱딱 공을 맞춰내는 능력 그 다음에 타율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타보다는 약간은 단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좀 홈런수가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지만 김민호 선수 진짜 너무 좋아했고요 롯데의 강민호 말고 롯데의 김민호 시절이었습니다 강민호 선수와 김민호 선수는 한 대략 보면 한 20년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런 선수들이 활약하던 시절 와, 개인적으로는 진짜 그 당시 박동희 선수 또 아, 이런 선수. 박동희 선수 지금은 세상을 떠났죠 네. 세상을 떠난 그 강속구의 박동희 선수 그때 고려대학교 출신이죠 졸업을 하고 롯데에 영입이 되면서 와 제가 얼마나 그때 기대가 컸는지 몰라요 아마 내 생각에는 박동희 선수 데뷔 전에 그때 갔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그 당시 기억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살짝 왜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경험했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박동희 선수 선발로 등판하진 않았고 그때 약간 뭘까요 구원투수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나왔을 때 처음 연습구를 몇 번 던지잖아요 그때 관중들 한구 한구마다 그냥 쏟아지는 함성들 막 와 막 160 나온다 막 이런 시속 160km 막 나온다고 강속구 나온다고 막 와 공이 안 보인다 저걸 어떻게 쳐 아이구야 박동이 떴다 그리고 공격할 때는 막 이런 거 딱 이제 우리 선수들 막 딱 타자들 라인업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이제는 다들 막 중견 코치 감독 뭐 이런 분들이죠 1번의 전준호 선수 전준호 1번 타자 바로 그냥 출루율 엄청 높죠 딱 가볍게 안타 때리면서 1루 출루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번 타자 박정태 선수 또 롯데에 살아있는 레전더리 선수 박정태 연속 안타 2타자 연속 안타 그 다음에 3번 타자 김은국
김은국 선수 딱 나오고 김은국 딱 노려보다가 김은국 선수는 또 유명하잖아요. 원래 야구를 시작했을 때 포지션은 투수였는데 또 야구는 투수가 귀하죠. 네. 보통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투수의 몸값이 좀 더 비싸기도 하고요. 맞죠? 투수에서 타자로 전향해서 완전 성공한 케이스 김은국 선수 그 당시에 네. 3번 연속 3타자 안타 3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다음 타자 지명 타자 퍼스트 베이스맨 누구겠습니까? 김민호 김민호 나오겠다. 1회부터 나와가지고 그냥, 말로 홈런 그냥 때려주고 예? 4번 타자 김민호 홈런 홈런입니다. 싹쓸이 홈런 1루 2루 3루 베이스 주자들 다 홈으로 뛰어옵니다. 홈런 말로 홈런입니다. 5번 타자 그 당시 선수 5번 타자 마혜영 와 마혜영 선수도 좋았죠. 맞아요. 조금 그 다음 세대긴 한데 사실은 3번 타자 주로 김은국 선수 김은국 선수 딱 나오고 4번 타자가 마혜영이었죠 주로. 그러니까 김민호 선수가 이제 은퇴할 때쯤 은퇴했을 때쯤에 이제 마혜영 선수란 또 걸출한 선수가 영입이 되죠. 마혜영 그 선수도 저처럼 안경을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 타자 그리고 조금 세대가 달라진 그 선수진 마혜영 선수의 단짝 3번 김은구 4번 마혜영 5번으로 이어지는 싹쓸이 타선 클린업 트리오 누구겠습니까? 아 갑자기 좀 약간 가슴이 아파옵니다. 임수혁 선수 임수혁 선수 아 임수혁 선수 포수죠. 포지션 포수고 야구 센스가 또 남달랐던 그리고 엄청 또 잘생겼던 우리 임수혁 선수 5번 타자 맡으면서 마혜영이 홈런 치고 그 다음 볼을 또 받아쳐서 또 연속 랑데뷔 홈런 두 타자 연속 홈런 늘 막 그 플레이오프에서도 막 기록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던 임수혁 선수 지금은 세상에 없죠. 아, 지금은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경기 중에 2000년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경기 중에 쓰러졌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 그 당시 응급처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러지고 호흡이 정지가 되고 하면서 뇌 손상이 왔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쓰러졌는데요. 경기 중에 베이스에 이미 나가 있다가 그렇게 주루 플레이를 하는 중에 쓰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오래 누워 있었어요. 그 선수가 참 너무 슬펐죠 그때 임수혁 선수 우리가 그런 인식이 잘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로
어떤 스포츠 경기든지 선수가 쓰러질 가능성은 있거든요. 우리 축구장에서도 그런 일이 왕왕 있잖아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런 거 보면 선수가 쓰러졌을 때 다른 선수들이, 그 상대팀 또 선수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런 서로 상대로 만났지만 선수가 쓰러졌을 때 이렇게 보살펴 주기도 하고 응급처치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 사건, 그때 그 일을 계기로 이렇게 스포츠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고들을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좀 키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그러잖아요. 딱 119, 물론 먼저 부르는 게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호흡을 좀 돌려놓을 수 있다면, 심장박동, 심장이 뛸 수 있게 좀 해준다면, 네. 그렇게 바로 우리의 소중한 선수를 이렇게 보내지는 않았어도 될 텐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갑자기 프로야구 이야기를 하다가 임수혁 선수가 생각나네요.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와 진짜 꿈과 희망 아니었습니까? 그 시원함. 물론 뭐 다른 팀들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뭐 광주 쪽에서는 그 당시 뭐 해태, 기아 이런 바뀌죠. 또 서울 쪽에 뭐 LG, 뭐 두산, 뭐 그렇게 참 재미난 경기, 진짜 레전드 경기들도 많이 했던 그 선수들. 와, 기억이 나네요, 진짜. 그리고 막, 항상 그렇게 좀 좋은 성적을 못 거뒀어요, 롯데 자이언츠가. 사실은 야구에 대한 그런 기대나 소망은 엄청났죠, 그냥. 예? 우리 부산의 롯데팬, 부산 갈매기. 그 응원전도 좀 남다르잖아요. 응원하면 또 롯데 응원단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신명났죠, 진짜. 막 그 비닐봉지, 그, 비닐봉투, 머리에 쓰는 것도 사직구장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 주황색으로. 막 그러면서 응원하고 막 또. 그러니까 계속 막 그런 이제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진짜 그 기대와 염원을 담아서, 우리 팬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서 플레이오프라도 진출을 한다. 그 당시 플레이오프를 가늠하는 기준이 패넌트레이스에서 4위 안에 드느냐 뭐 이거였거든요. 그냥 4위 안에 못 들면 그냥 탈락이에요. 막 5위 되고 뭐 이러면은. 4위 안에 들어가면은 4위와 3위 간의 대결, 준 플레이오프라고 하죠. 그 다음, 거기서의 승자와 2위와의 대결, 플레이오프죠. 거기서의 승자가 다시 패넌트레이스 1위와의 대결을 펼칩니다. 그게 코리안 시리즈죠. 코리안 시리즈. 미국에 월드 시리즈가 있다면, 메이저리그에 한국에는 코리안 시리즈가 있죠. 코리안 시리즈 선수들 엄청나죠. 예. 그 해에 가장 야구를 잘했던 선수들. 롯데 자이언츠는 약간 느낌이 그때 막 올라가고 했을 때 원래 강팀이었다기보다는 마지막에 막 분발해가지고 막 치고 올라가는 언더독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열광하죠. 스토리텔링이 되니까 또. 예?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와, 저는 또 박정태라는 선수를 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박정태 선수 얼마나 잘했어요. 와, 99년도였던가요 그때? 그때 제 기억으로 우승을 못했어요. 우승을 못했는데 아마 플레이오프였던 것 같습니다. 플레이오프 우승은 아니었고요.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롯데자이언츠와 삼성라이온스의 경기 계속 그 회차를 거듭하면서 완전 막상막하의 양상을 막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때 플레이오프에서 여기서 이기면 코리안 시리즈 가는 거예요. 그때 막 내리치던 그 당시 99년도면 뭡니까? 삼성 라이온스에는 이승엽 선수도 있던 시절이에요. 막 그냥 홈런 날리는 홈런 타지 아닙니까 또? 예? 삼성에서는 이승엽 선수 막 홈런 날리지 때려버리지 그냥. 그러나 롯데 뭡니까? 누구 있습니까? 롯데 4번 타자 마혜영. 마혜영 홈런 때리고 그냥 임수혁 뭐 연속 또 투런 홈런 때리고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박정태 선수가 거의 롯데 자이언츠에서 약간 주장 역할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 당시 약간의 심판의 어떤 편파 판정 이런 게 좀 있었나 봐요. 편파 판정이라기보다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 아, 그때 심판의 편파 판정이 아니고 어떤 관중들의 어떤 난동이었던가요? 그때가 대구구장이었던 것 같은데 관중이 뭐 쓰레기 같은 걸 던졌던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선수들 보호 차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야 누구 다 들어온나 막 야 더그아웃으로 막 불러 모으는 거예요. 관중들 아 관중들이 아니고 선수들을.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선수들 이렇게 다치고 이러는데 이거 안 된다. 야 다 들어온나 막 리더십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재개됐어요. 재개됐는데 마치 그 작전 타임 비슷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갈 때는 막 야 니들 정신 단디 차려라 막 이러면서 지금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다. 알겠나? 자 준비해라. 어이 마혜영 임수혁이 준비해라 딱 이러거든. 그 다음에 그 선수들의 그 결기란 건 진짜 무시무시했던 거죠. 그때 상대가 삼성 라이온스였어요. 이승엽이라는 한국도 거포 장타자 또 최고의 타자가 또 한 명 있었잖아요. 그 선수가 있는 팀을 상대로 이깁니다. 이거 봐야 돼요. 99년도 그 당시 최고의 경기는 코리안 시리즈가 아니에요. 그때 플레이오프가 그 플레이오프의 그 장면 그때가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역전승으로 이겨냅니다. 역전합니다. 그때 공헌했던 선수들 마혜영, 임수혁 예, 박정태 이런 선수들 특히 박정태 선수 와 그 끈질김 그 노력 그 악바리 근성. 아 그렇네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그때 박정태 선수를 보고 그땐 생각했죠. 와 저렇게 해야 된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박정태 선수가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키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야구 선수 중에서. 그러니까 좀 자그만한 체구, 다부진 체격이죠. 딱 야구를 관람하러 간
아버지와 어린 아들의 대화. 아버지가 딱 한마디 날리죠. 야야 아들아, 니 저 선수 한번 봐봐라. 저 지금 타석에 선 들어선 선수 한번 봐봐라. 아들이 뜩 쳐다보겠죠, 그 선수를. 니 저 선수 좀 뭐 잘 보이나? 다른 타자들하고 똑같나? 한번 봐봐라. 박적태 선수 특유의 그 건들건들하는 그 타격 자세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하는 거 건들건들 막 이러는 거. 그냥 오늘 네가 던진 공은, 그러니까 투수한테 딱 이런 선언을 하는 것 같아요. 네가 던진 공은 그냥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한 번은 그냥 제대로 받아친다, 이런 거. 한번 던지봐라. 여기 한번 던지라. 건들건들 하면서 막 어떻게든 그냥 받아치려고. 그 눈빛, 매서운 눈빛. 그 투수를 향한 그 매서운 눈빛. 그리고 그냥 받아쳐냅니다. 빠리 근성. 파울이 몇 개가 뜨는지 몰라요.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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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끝내 그 그라운드에 안착시킬 때까지, 그라운드에 안타를 안착시킬 때까지 계속 해내는, 쳐내는 그 끊어치기, 그 악바리 정신. 박경태 선수 막 보면은 항상 경기가 끝나도 막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손이 막 부러트고요. 만약에 경기도 또 질라치면은, 지는 날이면은 더 가혹하게 막 연습을 했다고요. 자기 몸을 좀 혹사시키는 정도까지. 그래서 아버지가 딱 그러는 거죠. 아니 아들아, 니 저 선수 잘 보이지? 지금 타격에 타자로 들어선 저 선수. 저 눈빛 보이지? 저 선수는 저 투수의 공을 받아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봐봐라. 맨날 그렇게 연습을 한단다, 저 선수가. 만약에 경기라도 지면, 지는 날이면은 손에 그냥 물집이 불어트도록 그냥 빠따를 때린단다. 그래서 빠따는 배트로, 야구방망이로 공을 치는 연습을 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고요. 남자가 저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니도 저거 보고 배아라. 배아라. 아들이 딱 그거 보는 거예요. 알겠나? 저 선수만큼 하면은, 저 선수 맹키로 하면 니도 다 할 수 있다. 악바리 근성. 아, 씨. 맞아요. 우리는 그걸 배웠어야 됐습니다. 저도 좀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롯데 박정태라는 진짜 최고의 선수가 있었다는 걸. 어떤 일에 임할 때도 그 박정태 선수와 같은 자세로 그 당시에 임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진짜 50일차 이렇게 아침을 걷게 되니까 또 여러가지 프로야구 생각하면서 박정태 선수에 대한 기억도 떠올리면서 정말 앞으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제 스스로 또 다짐도 하게 되네요. 그만큼 아침 걷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그런 좋은 생각들을 다시 반출을 하는 거잖아요. 아침 걷기를 통해서 또 가능한 것 같네요. 와, 말씀드리는 순간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많이 밝아졌고요. 날씨도 이제 맑아졌습니다. 지금 사실 기온은 조금 낮겠죠.
아직 아침이니까. 그런데 전혀 춥다는 생각 안 들고요. 걷기 딱 좋은 날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와 진짜 그때 그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 그때 그라운드를 막 그렇게 막 날라다니던 그 선수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진짜 앞으로 어떻게 좀 살아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네요. 참 프로야구를 보면은 진짜 그게 하나의 진짜 어떤 레전드의 서막 아닌가요? 정말로 그 안에 그 어떤 장엄한 대서사시가 펼쳐지고요. 진짜 그 선수 하나하나 다 그 스토리가 있고요. 거의 한국 프로야구는 거의 선수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제 살펴 골라치면은 진짜 마블에서 만드는 어떤 히어로 영화 급이에요. 그냥 어벤져스 급이에요. 이터널스 급이에요. 네? 한 명 한 명의 그 영웅들 히어로들 실전 히어로물 한국의 프로야구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야구가 성장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또 야구하면 생각나는 게 야구를 다루는 영화들도 많잖아요. 야구라는 스포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도 있지만 특히 뭡니까? 미국에서 인기가 엄청나잖아요. 막말로 미국에서는 축구보다 야구 아닙니까? 유럽은 축구죠. 유럽은 축구의 인기가 훨씬 높지만 예? 인기가 더 많지만 미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메이저리그였죠. 메이저리그 그때 선수들 예?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다룬 영화 뭐 있습니까? 저는 갑자기 난데없이 정말 다양한 영화들 많잖아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머니볼도 있었지만요. 브래드 피트가 주연으로 나왔던 또 갑자기 영화 한 편이 생각나는 게 그들만의 리그라고 또 있었어요. 그들만의 리그 여기 출연 배우들이 쟁쟁합니다. 쟁쟁한 출연 배우들 제가 또 좋아하는 투톰 중에 한 명 톰 크루즈 아니고 톰 행크스가 이 영화에서 야구 감독으로 나오죠. 근데 이 팀은 좀 재미난 게 여성들로 이루어지는 야구팀이에요. 그들만의 리그. 근데 그러고 보니까 뭐 그들만의 뭐 어쩌고저쩌고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문화 하면은 요즘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잖아요. 그들만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막 즐기고 하는 문화가 아니고 딱 그 사람들만이 막 그냥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약간 빗대서 약간 비판적인 느낌으로 그들만의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영화 제목이 그들만의 리그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이 당시 2차 대전이죠. 예. 2차 대전으로 그 젊은 선수들이 예. 많이 이제 전쟁터로 나갔어요. 특히나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좀 많았는데요. 그 선수들의 그러니까 그 가정을 이루던 그 남편들이 다 이제 징집이 돼가지고
군인이 돼서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마을에 좀 남자들의 일손이 좀 줄어들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존에 남성들이 하던 일을 여성들이 좀 맡아야 될 때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특히 야구가 그런 분야였거든요. 지금도 딱 여성들의 어떤 프로야구 리그 이런 거는 잘 없잖아요. 그때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을에 남아있는 그 여성들, 남편을 이렇게 떠나보낸 그 여성들이 야구팀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리그를 개최를 하는 거죠. 거기 출연했던 배우가 지나 데이비스, 그 다음에 마돈나도 출연했어요. 그때 어렸을 때 마돈나의 모습. 그게 90년대 영화예요. 9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알려지는데요. 원래 야구를 전혀 모르던 그런 선수들, 그러니까 여성 선수들이 이제 야구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상황들을 잘 반영을 하는데요. 딱 진짜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 맨키로 그냥 탐 행크스 감독이 와가지고 그 팀을 이렇게 좋은 팀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런 걸 담은 영화거든요. 우리 야구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진짜 그 영화도, 그들만의 리그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넷플릭스에 들어있나 모르겠네요. 와, 이거는 진짜 다시 보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만의 리그. 한번 꼭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막 세부적인 그런 기억들이 좀 날아갔어요. 다시 한번 그거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 당시를 또 회상을 하면서. 정말 야구는 그렇게 말하면 20세기죠. 20세기 최고의 스포츠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야구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20세기 막 베이브 루스 같은, 네? 그런 선수들, 요기 베라 같은 선수들, 데릭 지터 같은 선수들, 엄청나잖아요.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박찬호 선수. 와. 박찬호 선수가 90년대 중반쯤에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팀으로 갔었잖아요. 그 기억도 또 새록새록하네요. 그 당시 진짜 한국에서 IMF다 뭐 경제위기다 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 겪고 있을 때 투박이었죠. 투박. 우리가 막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서 진짜로 그 우리 선수가 나간 그 경기를 응원을 하면서 거기서 또 힘을 얻거든요. 사람들이 완전 프라이드를 갖게 되고, 와, 저 박찬호 선수, 한국 투수지, 저 강속구 봐라, 저거 쫙쫙 뻗어 나가는 저 공. 그 당시 또 골프에서는 박세리, 이런 선수들이 레전드를 기록을 했었고, 그거 보면서 우리는 이제 잘하는 거죠. 스포츠란 결국은 우리 모두를 성장시키게 해주는 성장 드라마다. 스포츠는 성장 드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성장하고 싶으면 스포츠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만 보는 거로도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끝내 해내는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막말로 실제로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내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진짜 최선을 다했을 때는, 올림픽에서도 말이죠, 금메달은 아니라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경기에서 진짜 우열을 가릴 수 없게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은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그것도 값질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나도 값질 것 같아요. 은메달, 최선을 다한 결과로서의 진짜 그 피나는 노력,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승부. 예전 프로야구에서 박정태 선수가 했을 때 말이죠, 그때처럼 말이죠. 아마도 박정태 선수도 그때 99년도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은 못했지만 아마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게 많은 우승을 거머쥐진 못했지만 말이죠, 예, 그때의 그 기억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든지, 최선을 다했든지, 내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게 했든지, 그런 걸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걷는 풍부, 그런 마인드로 계속 앞으로의 50일도, 앞으로의 100일도 계속 걸어나가겠습니다. 그때 야구 선수들처럼, 맞죠?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네, 지금 시간이 7시 8분 되고요. 걸음수로는 지금 안경에 김이 또 서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대략 한 7,000보 가까이, 6,700보 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씨 좋네요. 조금 근데 뭐 어제 뭐 그저께 미세먼지가 좀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약간 날씨 자체는 좋은데 약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만 좀 유념해 가지고 조심하면 괜찮은 날을 이렇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막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야구 이야기 많이 했고요. 예, 딱 그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도 많았고,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아, 또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이렇게 이제 다지는 그런 기회도 됐고요. 그랬습니다. 자, 내일도 똑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딱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좋은 방송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예,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